오늘이 이제 저희들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가, 치료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 지금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에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정의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드나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흔히 생각하였다. 그러나 질병과 허약이 임상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과 구별이 모호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수 없으며 현재 건강하다고 판단된 사람에서도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이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는 헌장에서 건강에 대해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라고 규정하였다. 건강은 생존에 추구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체 역량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입체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다. 자,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했는 정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well-being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흔히 안녕이라고 번역하거든요. well-being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신체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안녕해야지 된다. 웰빙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도 웰빙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웰빙 해야 된다.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부연해서 건강은 생존에 추구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체 역량뿐 아니라 개인적인 대처 능력, 사회적인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입체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했는 요거는 인터넷에 우리 위키백과에서 제가 가져와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인용했는 거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에 건강에 대해서 내린 정의 자체가 건강이라고 하는 건 단지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까지 건강한 걸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웰빙한 것,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웰빙한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요거를 인용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WHO의 그 정의에서도 우리가 단지 생물학적인 차원, 그러니까 단지 신체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차원, 달리 말해서 심리적 차원, 그리고 또 사회적 차원에 걸쳐서 건강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뇌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뇌의 질환이다.
라고 해서 계속 뇌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문제를 생물학적 차원에 국한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 그 중에서도 우리의 뇌에 국한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병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것은 생물학적인 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인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인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 중에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심리적 차원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도 좀더 지식이 많다. 좀더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저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심리적 차원에 대해서 또는 그 가족들의 심리적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제가 제 눈앞에 와 있는 제가 지금 제가 어떤 당사자를 면담을 해야 된다. 어떤 가족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할때 제가 제 눈앞에 있는 그 당사자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 차원 그 가족의 심리적 차원을 제가 공부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공부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럼 그 특정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몸이 아플 때 물론 의사분들이 몸 아픈 거에 대해서 잘 알죠. 잘 알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이 아플 때하고 편안할 때하고를 구분해서 아는 것이죠. 어디가 아프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는 의사도 전문가이지만 각각의 개인도 자기 몸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라는 게잘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의사들이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이렇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는 지식에 본인의 자기 몸에 대한 지식이 덧붙여져야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약을 처방했더니 약을 먹었더니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본인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아는 거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잠을 잘 자서 좋아요.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긴장이 좀덜 되어서 좋아요. 그런데 약을 먹었더니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의사가 그것을 고려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각기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적 차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문제가 뭡니까? 정말 속상한 게 뭡니까? 하면은 그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속상한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당사자 자신, 각자가 자기가 뭐가 힘들고 뭐 어떤 거를 정말로 바라고 하는 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걸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차원이라면 환경적 차원을, 사회 환경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환경에서 뭐가 스트레스가 되는지,
어떤 환경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아는 것이고, 어떤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자기가 정말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부모님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 환경적인 차원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인데, 이것은 다른 제3자가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절대로 알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이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각자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 결정권을 왜 존중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래 됐건 저래 됐건 간에 그것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권리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또한 단순히 그것이 그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알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알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관찰할 것인지,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잘 관찰할 것인지, 사회 환경적 차원을 어떻게 잘 관찰할 것인지,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 주기만 하면 스스로가 잘 관찰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서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자신의 병과 관련해서, 병 치료와 관련해서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이야기하자면, 전인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물적 차원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우리가 늘 의사 선생님들이 강조하듯이 뇌에 지금 탈이 생겼다. 그러니까 뇌를 안정시켜야 된다. 자,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요. 치료의 출발점.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안정시켜줘야 되고, 심리적 차원에서 안정시켜줘야 되고, 사회적 차원,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안정시켜줘야 되고, 영성적 차원에서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면 제가 방금 그 뒤에 나오는 거, 그 안정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이 생물적 차원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시켜 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뒤에 제가 다루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 뒀네요.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지나갈 것은, 아무튼 전인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차원에만 국한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를 전인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만 일단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세 가지 치료 목표가 뭐냐. 요거는 이제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만들어낸 책자가 있거든요. 조현병 치료 실무 지침이라고 해서, 요 책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라고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만든 책이지요. 그 2010년도에 나온 조현병 치료 실무 지침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전체를 다 번역하지 못했고 한백 몇십 페이지 되는 책을 한 50개
쪽 정도까지 번역을 해서 제가 인터넷 다음에 사라이 열쇠라는 카페에 게시글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해당 부분을, 치료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치료 목표를 세 가지로 해서 밝혀뒀는데요. 세 가지 치료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두 번째가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세 번째가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이 회복, 재기는 영어의 리커버리를 회복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저는 재기라고 번역했는데 리커버리 이야기에 회복, 재기 또는 극복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부연 설명으로서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회복 또는 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 무슨 소리냐 하면, 자, 하나는 증상 이야기고 하나는 삶의 질과 적응 기능 이야기고 또 하나는 리커버리 이야기이거든요. 자, 이 증상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도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1950년대, 1960년대까지는 치료라고 하는 건 무조건 증상을 없애는 것이다. 내지는 증상을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애야지 되지만 만약에 없앨 수가 없다 한다면, 뿌리채 뽑지를 못한다 한다면 최대한으로 증상을 줄여야지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치료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으로 보자면, 조현병 같으면 예를 들어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 다섯 가지 주요 증상, 망상, 환청, 와이된 언어, 또 와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걸 어찌됐건 없애야지 된다. 그 다음에 부수 증상들, 불안, 우울, 분노,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이런 부수 증상을 없애야 된다. 조울증 같으면 조증 증상 없애야 된다. 우울증 증상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증상이 없어지면, 증상을 없애면 그게 낫는 것이다. 나은 것이다. 이렇게 증상만 가지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950년대, 1960년대까지는. 그랬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넘어오면서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의 적응 기능이죠. 사회 속에서 그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에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든 가능하다면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일정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라도, 아무튼 또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이라도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이라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일을 할수 있게 해야 된다. 또 한편은 대인관계를 할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목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재활이라고 이야기하죠.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영어로는 리해빌리테이션.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신과에서는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재활, 또는 정신재활 이라고 번역하죠.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복귀, 사회 재적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야 된다. 플러스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 내지는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양쪽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과거 같으면 증상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해보니까
증상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사회생활을 잘 해내더라. 예를 들어 환청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직장생활 대인관계를 잘 해내더라. 망상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티안 내고 직장생활도 하고 대인관계도 하더라.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사람들만 만나면 불안해하고 긴장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직장 생활도 해내고 또 사람들도 만나면서 살아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상을 설사 말끔하게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증상을 지닌 채로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증상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되면 사회생활을 애초에 못하게 만든다. 여기 이게 가장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약을 어느 정도나 세게 쓸 거냐. 망상이나 환청이 있다 해서 그걸 말끔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약을 세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되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자, 망상이나 환청을 뿌리째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약은 일정한 용량까지만 쓰고,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잠을 하루에 많이 자야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자는 선에서, 그러고 나면 깨어서 움직일 수 있는 선에서, 또낮 시간에는 몸이 갈아지지 않고 하는 선에서 할수 있게끔 약의 용량을 일정, 더 이상 증량시키지 않고 일정 선에서는 스톱시켜 주면 이제 비로소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자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사회생활을 전혀 못한다, 이게 나은 거냐? 아니면 증상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사회생활을 한다, 이게 나은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1980년대에 와서는 증상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지는 그거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사회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된다 하는 생각이 1970년대,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회복이라고 번역하는데,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좀 의미 전달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리커버리는 사실은 병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무너진 자기 인생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면 흔히 병이 낫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복이라고 하면 과거에 멀쩡하니 잘 지내던 시기처럼 돌아가는 것을 또 연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삶이, 결국은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크게 보자면 삶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이렇게 겪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세월이 걸리는데, 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복이다라고도 번역하고, 저는 재기, 다시 일어선다라고 해서 재기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또는 극복이다, 병이 낫지는, 병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극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이 개념이 미국에서 등장을 했는데, 1990년도부터 등장을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단순히 증상을 없애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재활 내지는 정신 재활 쪽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신경을 써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하니까, 잘 회복되어서 내지는 잘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해내고 사회생활을 잘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꼭 대기업에 다닌다, 뭐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1980년대에 들어서 대중 강연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회복 수기를 써서 책으로 써내기 시작하고 내지는 학술지에 이제 회복 수기를 싣기 시작하고 했어요. 이 미국에서는 학술 단체들이 학술지를 만들 때 단지 학술 논문만 싣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한 편씩 학술지에 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어떤 논문도 써서 게재하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노력을 제일 처음 시작했는 학술 단체가 미국의 정신 간호학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7년도부터 미국 정신 간호학회에서는 자기들이 만드는 그 정신 간호학회 학회지에 매달 한 권씩 나오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달에 한 권씩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술지에 매번 나올 때마다 한권 속에 매번마다 최소 한 편에 회복 수기를 게재해 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회복 수기를 쭉 게재를 이제 해주게 되니까 그런 데에다가 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미국 간호학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이후로 미국 어떤 정신 간호학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신의료 사회복지학회, 미국 임상심리학회, 미국 정신의학회 에서도 다 그걸 다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학술지에 이 환자들의 회복 수기를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많은 회복 수기가 지금 이제 학술지에 실리겠느냐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고요. 회복 수기를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 회복 수기를 최종적으로 실는 과정에서 처음에 당사자들이 처음 썼던 회복 수기를 같이 검토해주고 수정하는 작업에 전문가가 달라붙고 해서 이제 회복 수기를 다듬어서 학술지에 실었거든요. 우리 이 학술지들은 한 달에 한번 나오는 학술지도 있고 두 달에 한번 나오는 학술지도 있고 뭐 또는 반 1년에 뭐네권 나오는 학술지도 있고 여러 형태지만 보통 권위 있는 학회의 학술지는 한 달에 한 권씩 나와요. 권위 있는 학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시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신 간호학회, 또 정신의료 사회복지학회, 임상심리학회, 그리고 정신의학회에서 자기들이 내는 학술지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매번마다 한 편씩만 우리 환자들의 회복 수기를 학술지에 실어줘도 1년에 몇 편의 회복 수기가 발표가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마 이 학술지들 다 합치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적어도 한 50권은 나올 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술지에서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실어주기 시작했고 또 당사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회복 수기를 단행본 책으로 출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쓴 회복 수기나 단행본 책을 바탕으로 온 사방에 강연 활동을 하러 다니고 이런 당사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1980년대에.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당시에 이제 앤소니라고 하는 미국 보스턴 대학 재활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임상심리학자예요. 앤소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이제 정신재활연구소를 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80년대에 발표된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쭉 읽어보고 분석을 한 거예요. 몇 편이나 읽어보고 분석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편 이상을 읽어보고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보고 분석을 하고 나서 이 앤소니라는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수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 수기에 당사자들이 쓴 수기에는 내가 리커버리 하기까지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나는 내가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도움이 된 요소는 어떤 거고, 리커버리를 하는데 방해가 된 요소는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기에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무수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앤서니가 왜 깜짝 놀랐다느냐면, 그때까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논문을 썼는 거는, 전문가들은 증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논문을 쓰고, 당사자들의 이 기능, 능력, 재활할 수 있는 당사자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능력에, 일을 할수 있는 기능, 능력, 대인관계 기능, 능력,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용어를 가지고 애초에 연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당사자들이 수기에는 이 용어가 무수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서니가 깜짝 놀래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용어라면 우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리커버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용어인지, 리커버리 뜻에 대해서, 리커버리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의 과정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촉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되고, 리커버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리커버리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리커버리를 연구하자라고 촉구하는 논문을 1990년대에 써요.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이 앤서니라는 분이 당시에 미국 이 정신재활 분야에서 워낙 존경받던 분이어서, 이분의 그 논문을 보고 1990년대 많은 학자들이 리커버리 연구에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한 10년 만에 여기 이 리커버리라는 개념에 대한 많은 이제 연구 논문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1990년도에 이제 앤서니가 그 논문을 쓴데, 2000년도에 들어서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 해당되죠 하는 그런 부서에서 펴낸 이 지침,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침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느냐 하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하여튼 정신과 환자를 상대로 일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전부 다 리커버리를 최상위 목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최상위 목표로 리커버리를 잡고, 치료를 하더라도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 세라피를 해야 되고, 재활도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자, 세 가지 목표가 뭐냐면, 하나가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 이것이 치료고, 또 하나가 사회생활을 다시 잘하게 하는 것, 사회 재적응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재활이고, 내지는 사회복귀인데,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리커버리는 각각의 개인이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리커버리인데, 그러니까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삶에서의 어떤 만족감, 삶에서의 행복, 이런 것이죠. 이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된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치료를 하자는 것도 그렇고, 재활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것이 최상위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상위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증상을 없애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기능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재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재활 내지는 사회복귀라고 하는데,
재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두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그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자신의 대인관계, 이두 측면인데,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거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두 측면인데, 이것도 다시 또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가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것이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과 기회라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한다. 일을 잘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을 재활 훈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죠. 서포트, 영어로는.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서포트 이렇게 되죠. 영어로 하자면. 자, 그래서 다시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하자면, 자, 세 가지 치료 목표인데, 첫 번째 목표가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첫 번째 목표가 치료. 그러니까 증상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 주는 것. 이것이 1950년대, 1960년대까지 전문가들이 강조하던 목표였고, 1970년대에는 이거에 플러스해서 재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목표가 등장했죠. 70년대, 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등장한 것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목표가 등장한 거예요.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이세 가지 목표가 나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점점 확장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작은 범위가 치료였다면, 치료보다 넓은 범위가 재활이고,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가 리커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점점 목표가 확대가 되는 것이죠. 확대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리커버리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상위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치료 세 가지.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 확대되어 왔다는 의미가 치료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치료해야지 되죠. 치료를 해서 협의에, 좁은 의미의 치료, 필요하단 말이에요. 좁은 의미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없애거나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 필요하죠. 필요한데, 요거에만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증상을 없애거나 줄여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사회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 각자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해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인데, 1.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 플러스 세 번째 목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세 가지 목표가 병렬적인 게 아니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각자가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것. 치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고,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증상을 경감시키고, 이 목표를 위해서 재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대인관계를 잘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 뭐냐,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낳는다는 것, 시 뭔가라고 했을 때, 치료의 목표는 이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가족분들도 보자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관점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치료,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는 재활, 90년대 이후에 들어서 90년대, 2000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게 리커버리.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지금 변해오고 있는 것이죠. 내지는 하여튼 이쪽 분야에 관심사가 이렇게 이제 변해오고 있는 것인데, 방금 제가 전문가의 관심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리커버리라고 하는 목표는 현재로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리커버리가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당사자들이나 가족은 리커버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치료면 치료, 자기가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치료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증상 없애는 거. 또 재활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재활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리커버리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약물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경감시키는 걸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재활 훈련을 시키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재활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가들은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내가 하는 치료 활동이나 재활 활동이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알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불행히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면 의사도 그렇고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리커버리가 뭔지 다 처음 들어본다 이런 전문가들이 수두룩해요.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치료, 낫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전문가들조차도 증상 없애는 거, 이게 낫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전체 절반 이상, 재벌 때한 7, 80%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짐작이 되고, 나머지 한 20, 30%의 전문가가 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회생활 잘하게 해줘야 된다, 사회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요, 리커버리를 생각하는 전문가는 제가 볼때 우리나라에 5%도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전문가들한테도, 우리나라 전문가들한테도 이 개념 아직까지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세 가지 치료 목표와 관련된 세 가지 용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가족분들도 또는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런데 쭉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가면서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초반기 가족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치료예요. 증상 없애는 것. 그래서 초반기 가족일수록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뭐냐고, 완치가 되겠습니까? 발병 전처럼 그렇게 돌아가겠습니까? 병이 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완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초반기 가족들은. 그러니까 지금 망상이 생겼다, 환청이 생겼다. 망상이 없어지고 환청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가 막 불안해한다. 애가 심하게 불안해하는데 이 불안해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직 증상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증상만 없애면 된다고 초반기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초반기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막 병이 발병을 하면 당황을 해서 하는데, 무조건 하고 최고의 전문가한테 데려가면 낫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막 대학병원, 그것도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막 최고의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면 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좀 지나면 이게 약, 지한테 맞는 약만 찾아내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또는 지한테 맞는 약 이런 걸 찾아서 어찌됐건 증상을 뿌리 뽑고 발병 전에 모습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죠. 이게 몇 년간이나 이렇게 가느냐, 사람들마다 다르죠. 제가 볼 때에는 한 2년, 한 1, 2년은 다들 이런 생각 속에서 환자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야 된다.
있는 생각, 증상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길면 한 5년, 아주 긴 사람은 10년도 가죠. 이 초반기 이 가족의 관심사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관심사가 바뀌느냐 하면, 좀 1년, 2년, 이렇게 이제 막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는 증상은 웬만큼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제는 아가 환청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니면 들리긴 들려도 전에보단 좀 편안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망상도 전에보다 좀 덜한 것 같고, 불안해 하는 것도 덜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날 보니까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꼼짝을 안 한다, 아가. 뭐 이게 이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백수로 전락해서, 있고, 그렇다고 친구들하고 연락이라도 잘하고 지내느냐면 친구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꼼짝도 않고 방에 그냥 틀어박혀 있다. 그러면서 계속 밤낮 바뀌어가지고 게임만 하고 지낸다든지, 아니면 게임조차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방에서 그러고 지낸다든지, 도통 밖에를 안 나가려 그런다. 일을 할 생각을 안 한다. 친구를 만날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관심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증상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거냐 해서 이제 재활로, 사회복귀로 재활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돼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규칙적이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는 몇 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뭔가 활동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기 일도 하고, 등등. 이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 내지는 표준적인 사회생활을 머리에 이제 자꾸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려고 이제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을 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회생활을 이제 하도록 이제 하려고 애를 쓰시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가 중반기, 가족분들이 흔히 이렇다는 거예요. 이 중반기는 얼마 동안 가느냐? 보통 뭐 빠르면 발병하고 1년 안에도 이 단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보통은 초반기가 처음 한 2년 동안 간다, 길게 가면 한 5년 동안 간다라고 볼때 중반기는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한 빠르면 뭐한 10년 정도 간다, 5년에 10년 간다, 길면 뭐 20년도 가고 이러겠죠. 아무튼 어찌됐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 단계가 있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억지로 직장을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고, 지는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애들을 억지로 어렵게 자리 만들어서 들이밀고, 그럼 또 며칠 얼마 다니다가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몇달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등등. 어렵게 만들어서 직장에 취직을 시켰더니 허구한 날 직장 안 나가겠다고, 허구한 날 그만두겠다 소리 하는 걸 매일처럼 달래가면서 직장을 다니게 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이런 세월을 보내시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친구가 있어야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라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지하고 내하고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면서 사는지,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였구나. 내가 뭐 하러 젊은 시절에 그렇게 증상 없애겠다고 기를 쓰고, 심심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을 뭐 세게 먹이고 왜 그랬던가 싶고, 왜 그렇게 일하러 가기 싫다고 허구한 날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는 애를 직장 다녀야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허구한 날 내가 알을 쪼아 붙였던가 싶어서 나중에 되면 이제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게다 무슨 소용있나. 하루하루 지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지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넘어가면서 가족들이, 초반기 가족들은 결국 증상 제거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 세라피, 치료라는 관점에서 낫는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중반기 가족들은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재활이더라. 치료 플러스 재활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증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결국은 하게 만들어야 된다. 증상이 어느 정도 있거나 말거나 간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치료 플러스 재활. 근데 재활이 더 중요하다. 치료 플러스 재활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중반기 가족이고, 후반기 가족은 그래, 치료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라. 훨씬 더 중요한 게 리커버리.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일어선다는 게 뭐냐? 꼭 남들이 볼때 번듯하게 되는 게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삶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부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자기 스스로 하루하루 사는 삶에서 행복감,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게 결국 중요한 거더라. 결국 치료라든지,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것 또는 뭐 직장을 갖는 것 등등 치료나 재활이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리커버리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후반기 가족들로 가게 되면은 가족분들이 아는 거죠.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이 시기가 되게 되면 뭐 쥐하고 항상 웃으면서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등등 가족분들도 이제 쥐는 쥐 삶은 쥐한테 맡겨줄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치료의 목표는 이렇게 우리가 치료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 세 가지인데, 요게 우리 가족분들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목표가 변해 갑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지금 시간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낫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